형주야, 왜 이렇게 안 깨어나니? 사람 걱정되게. 그러게요. 5만 원씩 그만 가봐요. 둘이 같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어딜 가라는 건지 갈 데가 없는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래요? 오라는 데는 많은데 내가 가기 싫어서 갈 데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요. 가요, 간다고요. 아, 내가 뭐 전염병자야? 왜 그렇게 나랑 있는 걸 싫어해? 눈만 마주치면 가래. 어? 사도나라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형주한테 마음이 있어서 병원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형주 오빠 친한 사람 따라온 거예요. 저 이제 형주 오빠한테 미련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쪽 마음. 아, 저기요. 죄송했어요. 언니한테 못되게 군 거 진심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적응 안 되게. 들으셨죠? 조비서 때문에 우리 집 날아가고 엄마도 집 나가셔서 쫄딱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언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다 잃고 뺏기고 그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지. 뭐? 윤예은이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온 민영수를 혼자 병원에 두고 회사에 갔다고? 그러니까 이젠 그쪽엔 신경 끄고 마두수한테만 집중해. 이러다 모든 걸 다 망치겠어. 윤예은 그 등신이 회사에 나가봤자지. 윤예은은 남자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이거든. 민영주가 없으니 팀원은 이번에 타격을 입을 거야. 분명히. 이 부분 다른 제품과 팀워 취약에 차별화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은요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런칭 기념 이벤트에 관해서는요. 회장님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김 부장님. 네. 이거 좀 이상한데? 예. 홈쇼핑 이벤트에 들어가는 제품 수량 틀린데? 예, 그럴 리가요. 회장님께서 습도를 잘 못 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 틀린 거 맞지? 이런 오류를 범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놓고 내가 무턱대고 사인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서류 다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내가 바지 회장인 줄 아나? 안 바빠. 주주총회 결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오빠는 안 들어가고? 이사들이 힘을 모아서 회사가 정상화되긴 했는데 내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대표이사 해임권 논의한대. 쪽팔려서 안 들어갔어. 그럼 오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이 회사 내 회사야. 누가 감히 날 내쫓아? 근데 뭐 무슨 일이야? 그냥... 저 형주 오빠 입원한 병원 갔다 왔는데 갈 데가 없네. 어? 멸치공다리가 입원을 했어? 왜? 칼에 찔렸다나 봐. 아직 의식 안 돌았어. 야, 그 설마 화영이가 그런 거 아니겠지? 에이, 조비서가 아무리 형주 오빠를 미워해도 그런 끔찍한 짓까지 했으려고. 예은이는 또 눈물 콧물 짜면서 멸치공다리 옆에 꼭 붙어있겠네. 아니, 저 일한다고 회사 갔어. 뭐? 예은이가 멸치꽁다리를 두고 일을 하러 왔다고? 응. 아, 예은이가 아픈 사람 두고 일만 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호호. 걔네들이 싸웠나? 어? 벌써 애정이 식었나? 오빠도 그만 예은 언니한테 마음 접어. 오빠한테 안 돌아와. 야, 예은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걔 나한테 돌아와. 반드시. 사장님, 전단지 나왔어요. 어? 어디? 아니,
당신 실종 전단지 만든다고 그러더니 진짜 만들었어? 그럼 답답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형님 얼굴 특이해서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큰어머니 인상이 험악하게 특이하긴 하지. 험악은 무슨? 우리 형님 얼굴 은근 귀염성 있는 얼굴이야. 아, 일삼 씨. 나중에 장사 한가할 때 전단지 좀 나랑 같이 붙여. 네, 사장님. 바빠. 용건만 빨리 말해. 그 자식 다쳐서 입원했다며? 그게 이진섭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자식한테 프로포즈 받았니?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네. 겨우 그런 걸 물으려고 찾아왔니? 이진섭, 넌 내가 이혼한 전 부인이라는 거는 아니? 알지. 뭐 그것도 모를까 봐. 근데 왜 자꾸 찾아와?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 자식 못 깨어났다며. 영영 못 깨어나면. 못 깨어나긴 왜 못 깨어나? 그랬으면 좋겠니? 그래. 그 자식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다시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너나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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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진섭, 나 진짜 너 안 보고 싶어. 싫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사람이니? 네가 좋아서 그래. 너라면은 예은이 너라면은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엉망이 된 내 인생 너랑 함께면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었어. 나한테 이진섭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너랑 말 섞으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게 병원에 누워있는 형주 씨한테 미안할 정도야. 아니 그러면 뭐 내가 어쩌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네가 알려주는 대로 할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유현씨, 식사도 안 하고 너무 열일하면 쓰러져. 샌드위치라도 먹고 해. 아유, 고맙습니다. 홈쇼핑 런칭이 코앞이라서 어우,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네, 회장님. 너 원래 그렇게 씩씩했니? 말씀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땐 너 이렇게 씩씩한 줄 몰랐는데. 형주 씨가 저를 씩씩하게 만들어줬어요. 울고 싶을 때 웃게 해주고 살고 싶지 않을 때 살고 싶다는 생각 들게 해주고 더 편한 게 갈 수 있는데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형주 내 아들이지만 참 멋져. 그치? 네.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응? 제가 손바닥 치면서 불행 끝 하면은 어머니께서는 행복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불행 끝! 행복 계속! 아! 힘나시죠? 이거 형두 씨랑 맨날 같이 하던 건데. 좋은데? 우리 형주 깨어나면 나도 해야겠다, 이거. 예, 우리 형주 깨어나면 놀라게 열심히 일해서 이번 홈쇼핑 프로젝트 꼭 성공하자.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회사 지켜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싸다니. 도시락이. 근데 결정적으로 도시락이 없네. 아 뭐냐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맞냐고. 갈 데가 그렇게 없어서 또 왔어요? 아직 식사 안 했죠? 그럴 줄 알고 도시락 싸왔어요. 짠! 아휴, 작업실엔 도시락 같은 것도 없고 내 돈 들여서 직접 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미안요. 전 그쪽 간 줄 알고 딱 2인분만 싸왔어요.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아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려고 했어요. 맛있거든요. 먹어봐요. 맛없어 보여서 안 먹을래요. 네? 식사하면서 병실 좀 잠깐 봐줘요. 어디 가게요? 들어야 밥 먹으러 가자. 난 생각 없는데? 병실에만 있어서 답답하잖아. 나갔다 오자. 이런 된장? 아 참, 아,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어 보인대. 저 여자랑 둘이 밥 먹고 나 혼자 먹으라는 싸가지 보세. 맘만 있고.